기독인들의 신앙 고백,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89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남 이승만 대통령,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1923년 이승만 예언, 공산주의는 실패한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 의욕이 꺾인다. 두 번째,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세 번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네 번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다섯 번째,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태평양 잡지 공산당의 당부당 기고문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자유민주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하여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김영학 목사, 1877년에서 1933년 개신교 첫 해외 파송 순교자. 여기 단한 명의 성도라도 남아 있다면 난 여기서 이들과 함께 고난 받겠소.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홍수환 장로, 나의 복싱 세계 챔피언은 나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미국은 기도의 나라라는 점입니다.